오늘도 베스트 팬들이 많이 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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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산에서 내려오신 분들. 아까 저기 베스트 나올 때 그 감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하지만 산찜 쓰는 소리. 네. 아, 이제 라디오 듣다 많은 분들이 놀래겠어요. 왜냐면 저는 뭐라 그럴까 이제 너무 좋은데 그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막 몸에서 이상한 소리 나오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베스트 뭐 소개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둘, 셋, 디자인 힐 베스트. 안녕하세요, 베스트입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요즘에 음악 네. 방송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저기 중국에서 이렇게 네. 많으시다고요. 네. 저희가 중국에서 따로 프로모션을 하지 않았는데도 네. 어떻게 알아봐 주시고 되게 많이 좋아해 주세요. 저희가 보아 선배님하고 빅뱅 좋아나 봐요? 엑소 선배님 네. 다음으로 저희가 3위로 지금 차트에 있었어요. 네. 아, 걸그룹 중에서 1등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이야, 박수 한 번. 이때, 이때 박수 나왔어요. 친구들 타이밍 잘못 봤어.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다음에 내가 손 들면 그때 소리 지르면 돼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베스티는 의상을 직접 본인들이 이렇게 뭐 컨셉을 잡는다고 들었는데, 이번 네. 컨셉은 어떤 컨셉인가요? 지금 약간 빨간색의 가방. 저희 의상 네. 컨셉이 이번에는 시스루 해요. 예. 보이든 말든, 비칠듯 안 비칠듯한 그런 일당이라고 하죠. 그런 걸 의상에 표현해봤어요. 네. 네. 아주 귀엽게 표현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들려주실 노래가 어떤 곡인가요? 네, 군인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땡큐 베리 머치 들려드릴게요. 이때 소리 질러야 되는 거야. 제가 지금이 좀 지쳤어. 좀 지쳐 있어요 지금. 네. 초반에 손을 너무 많이 줄였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베스티의 땡큐베리 마치 들으면서요 1부는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다시 베스티와 함께하겠습니다.